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12강 시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매치에서 LG임 1팀이 팀 MB를 잡아내면서 진출전에 올라왔고요. 이제 MVP 블루와 8강 지출권을 다투고 8강 지출권을 두고 네. 다투게 됩니다. 역시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 팀의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네요. 네네. 잠시 후에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MVP 블루도 사실은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기대를 갖고 네. 경기 임했었는데 좀 아쉽게 그랬고 이번 시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일단은 네. 에네비 합류를 하게 됐어요. 덕분에 지난 시즌 그러니까 정규 시즌 들어가기 전 뭐 배틀로얄에서 보여줬던 포스 그리고 클럽마스터즈까지 MVP가 이제 석권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다른 작은 대회까지 포함을 해서 MVP 이름으로 3개인가 연속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뭐 이제 MVP 시대가 아닌가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블루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좀 빠르게 탈락을 하게 됐고 또 지난 시즌 다른 의미로 제일 핫했던 경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MVP 대 LGIM 이 팀의 경기였어요. 네. 거기서 이제 MVP가 뭐 탈락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간에 좀 해프닝도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팀 입장에서는 좀 최악의 상황이 됐었는데 뭐 분위기 다 잡고 지금에라도 치고 올라간 이 위해서는 가장 먼저 LGIM 1팀을 꺾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MVP 블루 같은 경우에도 팀이 약간의 좀 변화가 네. 생기면서 이번 네. 시즌 이제 NLB로 비록 합류하게 됐습니다만 좋은 성적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양 팀의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P 블루와 LGIM 1팀입니다. 일단 뭐 MVP 블루 최근 성적이 이제 2무 1패입니다. 네. 바로 내려왔으니까 성적이 당연히 좋을 수는 없죠. 그렇죠. 나진실드와 LGIM 2팀에게 1대1 무승부 그리고 SK텔레콤 1팀에게 2대0 패배하면서 NLB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LGIM 1팀은 일단 뭐 팀 NBA 경기에서 이 경기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2대1로 네. 승리하고 MVP 플루를 맞이하게 됐네요. 양 팀의 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 최천주 선수와 파라곤 최현일 선수입니다. 네, 최천주 선수는 사실 뭐 유명하죠. 라인전을 이기지는 않지만 지진이 낫는다 이런 스타일로 유명하고 파라곤 선수는 뭐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은 볼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 롱파나 선수는 좀 집에서 게임을 이기는 탑수였다면은 최천주 선수는 라인전을 지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상대로 또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은 더 평가가 좋은 탑수로서 자리를 하겠죠. 자, 우리 양팀 정글러입니다. 이관영 선수 그리고 레인오버 김의지 선수입니다. 네, 이관영 선수가 서 포터로 그 포지션 변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챔스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 자이라로 사실은 그렇다 할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금 본인의 포지션으로 돌아온 만큼 이제 팀이 흥하든 팀이 지든 항상 선두에는 이관영 선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레이노버 선수 지금 컨디션도 뭐 최고조인 것 같고 오늘 경기 내내 볼은 안정적인 기량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도 한번 기대해봐야겠죠. 네. 자, 그리고 양팀의 미드라인입니다. 이지훈 선수와 그리고 정현철 선수입니다. 네, 이지훈 선수는 GSG 시절부터 아마추어 미드 중에 뭐 최고를 달리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굉장히 기량이 뛰어나고 특히 라이즈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인기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고 엘리니케 선수 방금 전 경기에서 아리 같은 플레이 약간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른 챔피언을 잘 다루기 때문에 특히 또 마지막에 리산드라 대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팀 원딜러입니다. 김혁규 선수 그리고 임두성 선수가 맞붙게 되네요. 데프트 네. 많이 알려진 선수죠. 이 선수도 참 패기어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썸데이 선수와 데프트 선수가 새 시즌의 주역이 될 만한 신성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팀 부진과 함께 조금 묻혔던 게 있는 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최근 다시 점점 원딜 캐리로 변해가는 흐름상 굉장히 MVP 블루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죠. 바이올렛 에이디스 선수도 3경기 스위치 10킬 0데스였습니다. 분명히 할 때는 해주는 선수라는 거 무리하는 부분만 조금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 본라이너들 간의 캐리 대결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네. 자, 그리고 양팀 서포터입니다. 에프람 김주호 선수 그리고 아스라룰루 김주현 선수입니다. 네, 만약 이 무대가 챔스 무대 오프라인 경기였다면 에프람 선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온라인 경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에프람 선수가 떨지 않으면서
자신의 기량 100% 발휘할 수 있는 무대인 만큼 에프라 선수에게 약간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또 오늘 아수아 룰루 선수가 보여준 그 서포트의 기량은 호흡이라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단 뭐 김주호 에프라 선수가 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양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드려봤습니다. 자, MVP로 오랜만에 일단은 공식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뭐 라인 변화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MVP 블루로 일단은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식스맨 기용 없이. 그리고 MVP 블루가 대단히 특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팀명에 기반을 해서 퍼플일 때 승이 없습니다. 지금 챔스에서 그 했던 경기 중에 블루로만 오직 이제 2승을 거두고 나머지에서 이제 그 블루 퍼플 합쳐가지고 4패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뭐 블루가 흔히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블루 진영이 유리해서 MVP 블루가 이기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전체 통계를 한번 보니까는 이번 시즌 공식전 전체 그 91경기 중에 블루 대 퍼플의 승률이 한 55-45 정도로 뭐 물론 블루가 좀 더 승률이 높긴 하지만은 그 치명적으로 한쪽으로 기울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들도 인터뷰에서 밝힐 정도로 어떤 퍼플일 때의 부진함을 MVP 블루가 어떻게 극복할지 또 마침 첫 경기는 퍼플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빅벤 싸움이 뭐보다 또 블루와 퍼플의 어떤 그 작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LGIM 1팀은 일단은 뭐 팀 MBY의 세 경기를 치렀고 네. 그 위에 그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MVP 블루를 상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양팀의 1경기 빅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IM 1팀은 주의 누적이 있기 때문에 뱅카드 한 개가 뱅카드 한 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도 양 팀이 참고를 해서 빅벤을 진행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 벤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MVP 블루의 경기를 중계하는 강승현 해설. 반갑네요. 바로 앨리스 벤부터. 스래시. 김주호 선수의 말을 묻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리신. 리신 벤. 정글러 위주로 이블리맨 저기 자크 벤을 해주나요? 자크 요새 승률이 너무 좋아서 남은 챔프 중에 좀 재미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자크 쉔 그리고 자르반 정도죠. 네, 여기서 자크를 벤 하면은 자르반을 뺏기니까 쉔을 벤하고 자크 주고 자르반 가져오는 식이 이 정도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 픽 중요합니다. 트위치 벤. 트위치 벤 방금 전 또 팀 NBA 경기에서 좋은 네네. 모습 보여줬거든요. 일단 네. 자크를 내주는 선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천주 선수 블라디를 기용할 수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자르반을 땡겨오는 픽을 할 가능성이 높죠. 자르반 나미가 지금 제일 무난한 픽이 되겠죠. 다시 한번 바위를 준영 선수가 바위 많이 썼죠. 초반에 거의 처음에 국내에서 네. 사용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최근 바위 성적이 좀 안 좋으면서 왜 안 쓰인지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챔스에서 나온 경기 뭐 LLB에서 나온 경기 다 바이는 실패. 네. 대부분 아리를 네. 겨냥한 픽이었는데 베인이 승률이 제일 높아요. 재밌죠. 데프트 선수가 또 베인 잘 하기로 유명한데요. 자, 일단 쉔을 가져옵니까? 자르반 쉔. 이러면 자크 라인에서 말리긴 좀 힘들죠. 스와프를 통해서 뭔가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근데 이게 지금 특패가 열려 있는데 쉔과 녹턴? 바꿨어요. 녹턴으로 바꿨습니다. 쉔 녹턴. 또 춘향이 하면 또 녹턴이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딱 QJ 프로스트가 샤이 클템 라인으로 완전 이제 그 낮은 쉴드를 격파했던 바로 그 조합이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LG는 이게 특패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나미 베인. 상대 비리가 안 보여서 특패를 아직 안 고르는 걸까요? 사실 녹턴이 없기 때문에 녹턴이 본인 편에 있기 때문에 특패를 골라봄직하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이지리얼이 괜찮아 보이는 게 쉔 녹턴이 무식하게 파고드는 식의 조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땐 들어오고 내가 물렸을 때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거리 조절을 하기 쉬운 이즈리얼은 분명히 어떤 그 파랑이즈와 상관없이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미드를 또 설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이지훈 선수가 얼마나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예, 이즈 갔죠. 이즈 리얼 그리고 피들스틱. 피들로 가네요. 라인전에 좀 힘을 씻습니다. 자, 누누가 나온다면은 탑자클 가고 누누 정글. 미드라이너가 중요해졌는데요. 특패를 염두에 두고 픽을 해야 될 거거든요. 아리가 특패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의 아리가 그쵸 손에 익지 않은 걸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보여줬었던 만큼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네 제이스 좀 위험한데요 지금 픽이. 네, 이거 완전히 셀프 카운터 느낌이죠? 이게 피든 스틱에다가 녹턴이 있어가지고 제이스 좀 딜하기 힘든 조건인데요. 여러분 스펙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이유가 크게 없죠? 사실? 아니면 역으로 아리를 픽해도 지금은 문제가 안 되죠? 네. 아니면 뭐 좋아하는 카서스. 네. 어, 이지훈 카서스. 이지훈 카서스는 뭐 프로들도 밴을 할 정도로 네 경계란 대상이기도 하고. 카서스 나왔습니다. 야, 이지훈 카서스 나와주네요. 아, 이게 조합이 굉장히 조합입니다. MVP 블루의 조합이. 6렙 되는 순간 어느 한 곳에 쉔 녹턴이 가면서 카서스의 궁지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탑이랑 미드가 모스트 챔피언을 픽을 했어요. 보면은 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픽을 골랐습니다. 정글도 마찬가지고요. 나 데프트 선수가 또 임팩트 있게 등장한 것이 저 이즈리얼이라는 네 챔피언이었거든요. 공격적인 이즈리얼 사용했었죠 데프트 선수. 그때 당시에는 이즈리얼 빼곤 시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원딜 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즈리얼 감히 죽었을 리는 없죠. 자, 어쨌든 픽은 완료가 됐고요. 파라곤 선수의 자크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벤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레비노스의 제이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까 그 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포킹 거리지 않는 챔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긴 하거든요. 고정 데미지 15. 그러면 결과적으로 카서스 제이스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제이스가 괜찮은 픽이 됐긴 했습니다만 조합 구성을 봤을 때 적의 쉔 녹턴을 봤을 때 제이스는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네. 탈진 카서스예요. 특히나 탈진 카서스 녹턴 쉔이 들어갈 때 같이 전멸로 들어가는 카서스거든요. 그때 제이스가 받는 압박감 21.09 하고요. 데프트 선수는 점화 이즈리얼이죠. 자크입니다. 자크 방어력 17. 네. 방어력 17까지 올려주고 주문력에 네. 막론에 이제 방어 하나 더 방어죠. 방어력을 넣은 거 보면 수압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21 염두에 되겠죠. 수압. 자, 그럼 쉔입니다. 고정 체력 78. 공속 대신에 물리피를. 여자친구 이름이죠? 네. 921. 남입니다. 아까 똑같은 룬. 거의 2세팅으로 많이 가네요. 네, 서포트를 거의 뭐 2세팅 고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13-16. 김주호, 에프람 선수. 피드 스틱. 오, 고정 주문요. 피드 많이 쓰는 세팅이죠. 주마 푸시력도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서포트 피들이 저 AP 개수로 이득 볼 만한 거는 까마귀. 스킬밖에 없거든요. 흡수를 잘 안 찍고 마지막에 쓰다 보니까 네. 그 어떤 라인 푸시 최적화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렙에 궁 한 방도 있긴 하겠지만 자, 누누 정글 공속 재생 시간 감소 마방 싹 뺀 정글이 녹턴이니까 좋은 세팅이 되겠네요. 독성 0921. 네, 누누 정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단물 빠진 느낌이거든요. 선수들이 워낙 이제는 누누 정글에 대한 대처법이 대처 이 타이밍에 우리가 이것만 막으면은 조금 불리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누누보다 우리 정글러가 훨씬 좋아. 선수들이 그걸 깨달은 상황이다 보니까 녹턴 마방이 없어요.
네, 공성 넣어줬네요. 특성은 921. 저렉스 양팀의 룬가 특성 확인이 맞습니다. 이즈리얼이 점화를 들었다는 네. 점도 재밌네요. 자, 아, 이제 MVP 훌루와 LG와 1팀의 진출전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NLB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웃게 될런지 LG와 1팀과 MVP 훌루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12강 C조 진출전입니다. LGIM 1팀과 MVP 블루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무조건 인베 방어 쪽으로 MVP 블루는 와딩 많이 하면서 갈 거고요. 상대가 누누기 때문에 혹은 아예 뭉쳐서 공격적으로 한 라인을 뚫어버리는 선택할 수도 있겠죠. 양 팀의 탑라이너들은 모두 도란 방패를 구입을 해줬네요. 누누 신발 시장. 이거 들어갈 생각이죠. 쉔 앞세워서 소환사의 협. 누누랑 기도 엇갈렸고요. 이거 제이스가 샤프하고 빠져준다면은 그 사이에 누누가 와도 박으면 돼요. 네, 빠지면서 그 사이에 누누가 와딩. 이러면 성공. 이거는 성공죠. 네, 이러면 아예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이러면 아예 누누가 볼만한 이득을 다 본 거예요. 지금 와딩 다 했습니다. 누누 본인의 안전도 확보하고요. 미니언 생성까지 한 바퀴 돌아서 남았습니다. 제일 재밌는 건 저 누누가 집에 안 가는 케이스죠. 그렇죠. 어디 구석에 숨어서 지금 그럴만하죠? 다른 데서 시선 다 끌고 혼자 레드 카정을 해버리는. 지금 엠블루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거는 누누가 어디 있는지 누누 얼굴 한번 보려고 이러는 건데 불안하거든요. 누누 안 보이면? 네, 누누가 계속 안 보여요. 누누 안 보니까 와딩이라도 열심히 할 생각으로 지금 다니는 건데 본인들 레드 쪽이 있습니다. 누누 카정 성공? 이건 성공하는 분위기. 와드를 지금 4개를 박았어요. MVP 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본인 진지 쪽으로 빠지면서 꼽을 와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결과적으로 누누가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의심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추장의 선수가 모르고 그냥 자기라도 뛰어간다면은 아까 경기처럼 3버프 전부 다 레이노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따 라인 수합이고. 자 이따 와딩이 다 돼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누누가 안 보이면 의심해볼 법 한데요. 이거는 한 번만 지나가볼 법부터 한데 왜냐면 누누가 지금 정확히 네, 알아요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왜냐면 와드로 양쪽이 다 보이니까. 그렇죠 여기 밖에 없죠. 자크가 이쪽에서 오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누누가 우리 레드를 뺏어먹었구나 예측을 하고 상대방 레드 쪽으로 달립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상대가 듀오가 있는 쪽이고요. 언제든 나미가 커버 올 수 있다는 거. 나미 플러스 보듀오가 커버를 네. 올 수 있죠? 가만히 녹턴 이거 안 되죠? 무리수죠? 빠집니다. 녹턴 말렸습니다. 일단 이게 좀 말렸죠? 지나가서 블루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커피 한번 해주고 이거 미드라인 밀어놓고 아 자크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대놓고 먹네요. 네, 서로 이제 버프 한 종류씩만 먹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누누는 블루가 없고 녹턴은 레드가 없습니다. MVP 블루니까요. 그렇사네요. 제이스가 뭔가 라인전에서 카서스를 파밍을 못할 정도로 압박을 안 주면 제이스 픽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한타 그림만 봐도 제이스가 뭐 딱히 할 게 많아 보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쉔록턴이 파고들었을 때 그걸 진짜 땅땅땅빵으로 녹여버릴 수 있는 게 아니면 안 좋은 픽이 됩니다. 자크 라인 커버 먼저 도착. 녹턴은 집에 갔다가 이제 라인 커버를 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어, 녹턴이 근데 영약이에요? 어? 야, 이거는 정말 싸우겠다는 것 같죠, 보세요? 어우, 야, 보증 AP는 진짜 세네요. 잘 맞추고 있고요. 네. 어, 네. 그리고 아, 상기해야죠. 네. 아까 둘이 맞았다가 체력 준 궁극급으로 체력이 빠집니다. 노톤 좀 시간 낭비 컸죠? 위치도 파악됐고요. 3타. 아직까지는 영약 활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CS는 쉔이 압도적으로 많이 먹었고요. 약간 힘들어요. 피드스킨이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글러 갭이 뻔히 없을 때 제이스가 뭔가 이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진 조용하고요. 그리고 자크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이지가 점화입니다. 수비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 일단 경험치 위주로 먹고 있는 자크. 아, 그래도 확실히 자크보다는 쉔이 CS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어, 알게 모르게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CS로. 자,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픈데요. 푸시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레드 클리어도 안 됐죠 아직 지금 녹턴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클리어 된 줄 아는 것 같죠?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6분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먹고 사는 레드. 자, 녹턴 내려와요. 영약을 들은 어? 녹턴 이거 봤어요, 봤어요. 근데 이거 녹턴 영약이라서 자 보면서 버티네요 그냥. 자 오히려 싸움을 걸면서 선고가 선고. 자 이거 저 오! 브레가모 전멸. 네. 자 하지만 쉔이 도와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야 딱 기다리다가 아슬한 타이밍에 바로 녹턴으로 타겟팅 돌려버리니까 연기력이 많이 봤죠? 장난, 연기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진짜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모르는 척하는 게 속았죠 완전히. 와드 없는 줄 알고. 큰 거는 빨리 먹고요. 그 쉔 CS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천주 선수야 뭐 이런 고통받는 거는 특화된 선수다 보니까. 네. 일단 피드스틱은 템이 다 떨어졌고요. 제이스 로밍, 제이스 로밍. 자 제이스 왔어요. 제이스 로밍. 이거 의미가 있죠. 자 쉔 떨어지면서 이즈리아 오히려 살리고. 자 위쪽. 아 이즈리아 아, 쉔이 못 넘어왔네. 버그였나요? 그만 있었나요? 남이 있었나요? 공포. 그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즈리얼이 남이 혹은 선고로 끊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즈리얼이 전사하면서 혼해봤고요. CS 차이가 뭐 비록 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즈리얼 한번 잡아냈어요. 가끔가다 쉔이 궁극기 쓸 때 안 가지는 버그가 있거든요. 네. 정말 메커니즘도 뭔지 모르겠고 이유도 모를 상황에서 안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 못 봐서 잘 모르겠네요. 쉔과 자크의 CS 차이만큼 퍼블을 만들어냈고요. 네. 어, 뭐 제이스 로밍이 정말 좋았다라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하지만 그동안에 카더스가 어쨌든 CS를 앞서 나가는 또 계기가 됐고요. 개인과 이즈리얼은 뭐 차이가 없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라면. 한번 전사를 했고요 이즈리얼은 6레벨 정조준 일격이 당첨됐습니다. 카스블루
있고요. 경력이 의외네요. 아직까지 전혀 이대로 못 봤고요. 활용된 것도 없었어요. 네. 정조준으로 라인 빠르게 밀고 빠르게 타워를 정리하는 것이 MVP 블루에게는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타워 밀지 마 무빙이죠. 하지만 될 거야 무빙으로 밀겠죠. 아 굉장히 아파요 지금. 어휴 녹턴이 눈으로 따라가고요. 이러면 커버 오기 힘들죠? 어 이거 오히려 기다렸다 덮칠 것 같은데요? 녹턴 아직 5레벨이에요. 공격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타워를 바로 밀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안 민 거였거든요 아까 사실. 자 들키나요? 자 봤죠? 봤어요. 자 이거 풍탑 밀었고 자크 당황! 이거 버려야 돼. 어 누누공 바로 끊겼어요. 자 누누공 바로 끊겼어요. 와 그리고 방금 까마귀에 누누공 바로 끊겼어요. 자 그리고 자크 잡히죠. 못 옵니다 아무도 못 와요. 자크 잡혀요. 이야 이거는 설계 좋았네요. 이거는 이관영 선수가 어느 정도 만든 거죠. 일부러 대기를 타서 후딱 깨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또 그때 자크가 회총 발사를 네 레메한 타이밍에 타워를 안 밀고 그냥 뒤로 빠졌던 데프트 선수의 연기력도 빛을 발한 거고요. 이거는 이쪽은 타워 체력이 만피죠 거의. 최 선수가 너무 잘 버티네 이거는. 예, CS도 지금 쉔이 자크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네. 먹고 있고요. 아, 하지만 또 제이스 로밍 제이스 로밍 좋습니다. 제가 끌램피 받으면서 가면 잡음 나가죠. 살찐 의미 없죠. 잡힙니다. 네. 와 제이스 2킬 제이스가 2킬이나 먹었고 누누도 1킬 제이스와 1킬. 그래서 제이스가 이제 어? 저 누누 되자마자 도발 잘 들어갔고요. 사수 미리 공격했어요. 헤일 오 헤일 잘 들어. 오 엄청 잘 버텼어요. 이거 엄청 잘 버텼어요. 대박, 대박. 잘 버틴 수준이 아니야. 녹턴, 살았어요. 녹턴 전멸 없어요. 살았어요. 자 오히려 역으로 이거 스킬 두 개 빠진 건데 진홍궁과 녹턴궁 빠진 건데 진홍궁과 녹턴궁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킬을 못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얘 좀 어 이건 굉장히 예전의 희소식이죠. 당분간 네. 위험할 게 없습니다. 쉔궁 하나 남았죠 이렇게 되면. 네 과유불급이다라는 표현이 오늘은 계속 머릿속에 맴드네요. 맴도네요. 하나를 확실히 킬을 해야 될 타이밍에 욕심내다가 둘다 놓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운을 따라요. 네 그나마 라인 라인별 CS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블러블러도 차이는 크게 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거 카우스가 내려오긴 내려오고요. 쉔도 내려와요. 약간 낙 일부러 앞이 졌은 느낌이거든요. 누누가 전멸이 없지만 아 블런키로 어? 바로 드래곤 가기에는 이거는 제이스 포킹 아플텐데요. 네. 네 어 이거 자크 좀 풀립니다. 자크 많이 풀려요 이러면. 어 자크 그때 쭉 내려오나요? 네 먹어야죠 먹어야죠 먹어야죠. 쉔궁도 빠진 겁니다 이거. 그렇죠. 네. 일부러 데프트가 약간 연기하면서 자기를 희생을 받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쉔궁 나오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스킬샷이 풀로 다 들어갔으면은 이즈리얼이 점하기 때문에 남이 킬도 노린 거였거든요 그거는. 자 브레가모 리피해줬고요. 네 IEM 입장에서는 진짜 위험한 카드 다 넘겼네요 안전하게. 근데 CS가 7개밖에 차이 안나요 자크쉔. 그렇죠 아까 30개 차이였는데 잘 따라왔어요. 그나마 미드가 좀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건 킬로 극복이 되는 네 제이스가 더블킬이기 때문에 킬 많이 먹었죠. 네 힘들어 제이스. 그리고 이즈리얼이 개인에게 러쉬로 어느정도 상세가 되고 자 근데 더 벌릴 수 있었던 차이를 이야 제이스 아이템 한 번에 상대류가 두 개가 거의 땅땅 됐네요. 네 좋은 관계군 한단 수정. 네 좋습니다. 글로벌골드 2000골드 차이로 벌립니다. 자크쉔 라인 자체도 주도권 싸움이고 일반적으로는 타이밍 좀 지나고 나면은 자크가 그냥 체력 회복하면서 라인 푸시 더하는 것이 압박 주는 구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안 될 뻔했어요. 쉔 시스를 너무 잘 챙겨먹다가 한 타이밍 풀리면서 지금 자크가 좀 어깨 좀 피기 시작했죠. 네 글로벌 골드 800 골드 차이. 카서스 연금의 지팡이 나왔고요. 카서스도 진홍국을 한 두 번 정도 쓴 것 같은데
먹은 게 없어요. 네, 어쉬도 없고 킬도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장면. 지금 노리는 게 베인이 이즈보다 셀 타이밍이고 이즈가 마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노리고 들어오는 거 피드 공으로 지금 카운터 치려고 보스에서 각 재고 있거든요. 지는 곡 돌아왔고요. 거꾸로 말하면 엘자인 무리만 안 하면 되는 타이밍이죠. 봇 볼까요? 계속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피들이 이렇게 오래 안 보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남이빈 빠집니다. 네. 또 어쨌든 결과적입니다만 녹턴이 영향을 먹었습니다만 리드를 못 보면서 누누의 아이템이 조금 더 잘 나온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녹턴 상대 잘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이스 뿅뿅뿅에 녹턴이 사라지는 마술을 볼 수 있어요. 이즈리얼 피바라기부터 완성. 뭐 김동윤 해설도 언급을 하셨던 더블리프트 선수가 많이 썼었고 태극 이즈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네, 네. 피바라기 먼저 가는 포킹의 힘을 엄청 많이 쏟는. 네.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초반 딜로스가 옮겨주고 대려 강력해지기 때문에 난전에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연원을 통한 만화 문화는 굉장히 늦게 뜨는 단점은 있지만요. 얼마 전 시즌이 프로스트 경기 있었던 스페이스 선수가 저 빌드를 똑같이 썼었죠. 그렇죠. 그때는 경기를 빨리 끝내기 위해 연우는 아예 도입을 하지 않고 바로 얼건을 갔던. 자, 녹턴 왔어요. 자, 잡아야 되는데. 자, 탈출 때문에 킬 좀 많이 먹은 제이스죠. 좋습니다. 카더스가 드디어 킬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녹턴 궁도 정확히 잘 들어왔고요. 이거를 카소스가 왜 들이대지? 라는 의문 보호가 머릿속에 떴을 때 이미 늦었죠. 불이 꺼져 있었죠, 그때는. 네. 진공도 남아있어요. 퀸 궁도. 있습니다. 이것도 녹턴이 커버해주고요. 어우, 세져, 이지도. 이야, 3타 딱 피해주는 무빙. 피들이 계속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걸 통해서 압박을 주고 있어요, 되려. 그렇죠. 오히려 안 보일 때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즈리얼보다 베인이 세지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쉐는 태양불꽃으로 나왔어요, 드디어. 네. 아직 좀 남았죠? 어, 베인 뒤로. 이야, 3타이. 오랑곰이 났기 때문에 저 아픕니다. 녹턴 내려와요, 녹턴. 녹턴 내려옵니다. 이거 쉔 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포거리 내주면 안 되죠. 똑같이. 카노스는 분당 실수 10개 넘었네요. 합니다. 녹턴 상대방 정글 쪽 돌아서 쉐는 미드 쪽 내려오고요. 제일 쉬운 건 사실은 미드 파는 거거든요. 지금은 보스는 어쨌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이스가 있는 미드를 파버리는 게 정답. 자, 녹턴 올 것 같아서 누누가 대기하고 있는 녹턴은 미드 있고요. 좀 공풀 길죠. 아직도 4분의 1 남았습니다. 피드 또 빠져 있습니다. 자, 피드 여기서 쉔궁 타고 오나요? 그렇죠, 쉔과 같이 함께. 아, 네, 타이밍이 예상을 한 것 같죠. 이야, 이거 좋은데요. 섣불리 쓴 감이 있죠. 예상을 잘 빠지죠. 우레가 뭐 쓸 때부터 어느 정도 피드의 움직임을 예상을 한 것 같죠. 미리 빠지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딱 라인 몹이 죽는 타이밍이라서 어차피 빠질 타이밍이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피드궁과 진흥곡까지. 물론 뭐 진흥곡으로 체력을 좀 어느 정도 빼놨기 때문에 네. 바텀은 밀 수 있는 만한 구도, 밀 수 있을 만한 구도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흥곡도 뭐 킬을 확실히 노렸다기보다는 어차피 우린 여기서 다인갱이니까는 타우미는 이득 가져갈 수 있어라는 판단이었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아무 데미지도 있지 않았는데 진흥곡의 데미지가 지금 시간 대비도 좀 많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CS 기반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네, 카우스가 지금 200개 넘어갔어요, CS. 녹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거 물리면 위험하거든요. 물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거리 잘 유지해서 살아가는 제이스. 하지만 그동안 미드를 못 밀었기 때문에 어쨌든 손해를 좀 봤어요. 네, 피드 영향 스타트 엔젤이랑
네, 지금 타이밍에 아예 뭔가 뭐 움직임을 취해서 궁극기가 빠진 타이밍을 노려봐야겠죠. 바로 지금 타이밍. 무례나무 성공. 도발이기 때문에. 오, 굉장히 과감해요. 이야, 체력 많이 빼놨죠, 그래도. 좀 데미지, 피바라기가 데미지 엄청나고요. 어? 자, 보란검 쓰고. 자, 위쪽에서